뭘 물어봤지? 까먹었다. 미국에 왜 갔어? 아, 미국에? 나 미국에? 여기서도 그때 바쁜 사람이에요. 우리 노래 남 후인 노래 막 나오고 막 분위기가 그럴 때 서태지가 나왔잖아요. 난 알아요. 이반 그르고 그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. 난 알아요. 음악계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. 완전히. 우리 발라드 가수 뭐 갈 곳이 없는 거예요. 이야, 이거 참 분위기가. 그런데 대타로 DJ를 할 때예요. PD하고 이제 마이크 톡을 이렇게 하다가 최성수 씨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?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나 대학 안 갔는데요. 죄송하다고 못 갔어요.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켜진지 모르고 대학도 안 가신 분이 DJ를 이렇게 하시죠. 그러면 그 얘기가 딱 들려. 너무 상처를 받고 그래도 늘 그 대학을 안 간 거에 대한 어떤 그 열등의식하고 그리고 늘 배움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거기에 또 혼자 되고 또 혼자 되고? 네. 이혼을 했었어요. 어머, 반갑다. 그 아픔 있는 사람들이 다 알지.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딨냐고. 여기 있어.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그게 상처요. 그게 상처요. 그게 큰 상처야. 맞아, 그게 큰 상처. 난 또 오늘 처음 알았네. 그래서, 그 사이에 우리 집이 그때 제가 옥수동에 성수대교 보이는 집 바로 앞에서 살았는데 누나 그때 잘난 체하고 야 성수동 다 나와 말이야 내가 성수 사우나 성수 중학교 야 다 누구 오면 그렇게 잘난 체를 했는데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보는데 금세 보이던 성수대교가 없어진 거야. 사고 났을 때 집 앞에 바로 있는데 맨날 아침이면 이렇게 보던 데인데 떴지. 공부를 하러? 그 공부? 예,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. 그때가 몇 살? 29, 30, 31죠. 그래서 대학 어디를 갔어? 버클리 음대로 갔죠. 버클리 음대. 네. 그때가 이제 IMF 때요. 그렇지. 돈을 딱 저작권이 나와서 갔는데 이게 IMF 터지니까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돌아올라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뀌어. 어떻게든지 학위를 따자. 그러면 가지고. 지금의 와이프? 예. 예. 그때 미국에서 이제, 만났어요? 예. 여기서 살았었는데 거기 학교 있을 때 만난 거. 전화 통화하다가 만나서 와가지고 살았죠. 그러니까 유학 가길 잘했네. 그러니까. 참 좋았어요. 제 인생에 가장 빛나고 좋은 순간은 제 아내 만나서 아이들과 같이 산 그 순간이 그때는 돈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지금도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. 그래도 인기 절정이었다가 IMF 절정 아니었어요. 아니 거의 절정이었는데 서태지 때문에 조금 찌그러져. 그러니까 찌그러지려고 할 때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야. 그죠? 잘 됐으면 좀 그렇지만 아이고 이렇게 웃는데 눈물 날라. 아유. 근데 그러면 힘들고 그랬었을 때는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어 경제적으로? 한국에서 3,000불이 오면 학비 내고 집세 내고 하면 참 그치 빠듯하지 빠듯해. 너무 빠듯해요 차 있고 아침에 전철 타고 나가고 티 뭐 한 5불 가지고 뭐 나서 있으니까. 피자 먹으면 콜라를 안 사 먹었어요. 그냥 물만 먹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영어가 힘들어서. 그렇죠, 언어죠. 네, 언어가 힘들어서 나는 수업 시간에 take a break time 하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주섬주섬 하길래 난 끝난 줄 알고 집으로 갔다니까. 잠깐 쉬셨다 하는 거를. 그래가지고. 근데 너 특히 또 보스턴은 집값도 비싸지. 비싸요. 물가도 엄청 비싸지. 거긴 영국풍이잖아. 얼마나 비싸. 그러니까. 걔 언제부터 편안해졌어요, 언어가? 처음 보네요.
그냥 서바이벌 영화인데요. 뭐 1년만 해도 사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. 근데 교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30명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그때 그 마카레나 춤 그때 한참 참 뭐 96년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 que tu cuerpo pa dar la alegría y cosa buena. Baila tu cuerpo alegría Macarena. Hey Macarena. 춤출 줄 아느냐고.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클리 다니고 다 하니까 뭐 이러는데 그 교수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콘테스트를 하겠다. 여기서 잘 치는 애 있으면 A 준다 그러는 거예요. 이야 이걸 점수를 받으려고 내가 우리 딸하고 내가 이게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에 내가 A를 받았다는 거예요. 열심히 미친 듯이 추워가지고. 거절되는 게 아니라. 그래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인데. 아, 그 사람 모르지 뭐. 야, 그래서 무대에서 그렇게 춤을 잘 추는구나. 아, 미친 듯이 춰요. 못 추는 막춤을 오빠서 추는 거. 아니야. 저, 아니 나는 아니, 맨날 이렇게 얌전하게 추는 걸로 아는데. 아니 그 무대 가면요. 어. 내가 미치지 않으면 관객이 안 미치더라고. 아, 맞아. 내가 아니면 금세 딴 데 쳐다봐요. 어떨 때는 너무 오버한다고 사람이 마이크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가 오버 금지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. 오버. 근데